돈이 없는데 그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어르신들이 받는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선거가 완전히 관계가 없진 않습니다. 왜냐면 저희들이 서명하는 게요, 이 예산 삭감, 관계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. 네. 그건 좀 그렇죠. 네. 아니, 네. 그래서 지금 기사가 나가면 메인으로 나가야 되는데, 메인이 뭐냐, 이거죠. 네. 아, 예. 네. 근데 서명 내용이 이번 6월 선거에 이제 발의한 올이라고 이제 의원들에게 촉구한 내용입니다. 예산 삭감, 그 세금 인상한, 세금 연장하는 거 올이라고. 근데 뭐, 네, 사진상으로. 네. 네. 어머님도 사인하시겠어요? 여기 한대요. 아, 그러시겠어요? 예. 예. 예선 단가 이제 메디컬 협회 가입 뭐 이런 것들 아직 안 나왔어요. 예. 조만간 이렇게 신청을 하셨다고 보셨고 지금 뭐 메디컬이나 메디케어 전혀 지금 안 나와 계시나요? 네, 아직 뭐 거기까지 신청을 안 했습니다. 예. 혹시 뭐 주민분들 뭐 형제 자매분들은 예, 제 자녀들 학생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, 자녀분들이 지금 대학교는 잘 졸업을 했나요? 아주 졸업하고, 네. 아, 결혼하고. 네. 지금 이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나요? 노인분들의 이제 복지 혜택 같은 것들이
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. 이제 병원을 갈 때도 돈을 많이 내야 되겠고, 처방약을 살 때도 돈을 많이 내야 되겠고, 입원할 때나 응급실 갈 때나 돈을 많이 내야 되겠거든요. 게다가 이제 정부 기관들한테 예산이 없어서, 돈이 적자의 기간이라고 해서 예산을 줄여서 생기는데,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까? 글쎄, 미국이 참 입국지 국가로 알려져가지고, 순간적으로 천주라고 했는데, 이제 반말이 무색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예, 저도 이제 앞으로 누인 집에 이제 공간이 늘지 않았는데, 이제 앞으로 이런 예산 습관 등은 저 자신도 걱정이 중요합니다. 또 미국의 이 가족 문화에서 누인들이 국립에서 예, 줄어든 예산을 국민들이 감당하기에도 상당히 부담되고, 전체적으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. 아이, 고맙습니다. 두 가지의 예, 생각, 다른 생각이 나눠져 있는데, 일단은 사회복지 혜택들을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 된다. 그러려면 세금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. 자동차 등록세라든지, 뭐 여러 가지로 판매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데, 이게 한시적이에요, 지금. 근데 요거를 당분간은 좀 더 인상을 해서라도 이런 복지 혜택들을 줄이지 말아야 된다가 있고,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, 세금 인상, 이제 세금 좀 내려라. 복지 혜택, 지금 둘째 치고 일단 세금이 너무 비싸서 못 살겠다. 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. 그런 어떤 쪽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습니까? 글쎄, 뭐, 여기서 살리는 국민이라면 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. 그렇지만,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신도 이제 앞으로는 그 수혜 대상이 된다는 생각으로다가 세금 내는 것, 또 세금 내는 것은 또 투명성 있게 집행을 한다고는 불만이 없을 걸로 봅니다. 아유, 말씀 고맙습니다.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? 저 박한규. 박한규. 예, 예전 원장님이고요. 이쪽에 거주하십니까? 예, 저는 저는 사람이라다. 남이라다. 남이라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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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.